Times. 네, 아티스트 시리즈 에릭 클랩턴 블랙입니다. 네, 제가 이 기타를 리뷰하게 될 거라고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나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에릭 클랩턴을 그때 처음에 리뷰할 때 함께하지 못했어서 예. 이번에는 김은총 스페셜로 다시 한번 네. 리바이벌 재수강 리뷰. 그 사실 팬더는 이제 제가 리뷰를 굳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네. 보통은 다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잘 네. 살려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또 은총 씨 오신 김에 네. 예전에 썼던 것 중에 은총 씨의 손맛으로 들었을 때 의미 있는 것들 두 대를 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타거든요. 그렇죠. 블랙키를 사실 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어떤 이상향에 가까운 스트라토캐스터 중에 네. 하나죠. 블랙키. 제가 이제 팬더에서 시그네처 나오는 모델 중에 딱 두 모델 좋아합니다. 존 메이어랑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존 메이어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블랙키랑 제프 백. 제프백 오, 두 모델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그 블랙키는 뭐 진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네. 팬더의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그 기존에 썼던 시리얼 넘버 56771 모델은 이미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 네. 오늘은 557853 모델로 네. 시리얼 넘버는 다른 이제 그때 리뷰했던 거랑 다른 기어지만 실제로 모델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의 스쿼드와 점수는 그대로 두고 은총 씨만 새롭게 얻는 예. 블라인드 스쿼드 블라인드 추가 스쿼드에서 예. 재수강 느낌으로 최종 점수를 또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 리뷰하기 전에 빨리 사세요. 예. 바로 나가더라고요. 바로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는 이제 그 스티브 바이나 잉베이 맘스틴 사장님이 막 이렇게 야 리뷰 곧 해야 되니까 준비해 네. 이랬는데 리뷰하기 전에 팔렸을 때 기분이 제일 좋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같은 구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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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곧 팔릴 기타 에릭 클랩턴 네.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진행해 볼게요. 네. 예전에 저희가 선생님 이 스쿼드는 말씀 안 드리고 한 줄 평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표리부동 좋은 의미에서의 그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엔 빈티지인데 속에는 네,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엘더 플러스 메이플의 이상향 이렇게 맞네요. 드렸죠. 네. 엘더와 메이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트라토캐스터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은 또 은총 씨의 손맛으로 그 마샬 게인까지 후루룩 딱 들어볼게요. 네. 오늘 또 약 팔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가 다 잡아내겠습니다. 마샬 게인만 들어볼까요? 아, 너무 좋은데. 네, 719만 9천 원 가격은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고요. 동일하고요. 두 달 전이죠.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3.49kg 개체가 다른데 무게가 0.1단위까지 똑같아요. 그때도 3.49 지금도 3.49 두께 43+1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셀렉트 엘더 우레탄 피니시고요. 오호. 메이플 소프트 V 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고요. 지판은 통이죠, 통 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2 빈티지 스타일의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빈티지 노이즈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톤 1 마스터 TBX 톤이 5까지만 톤이고요. 네, 6서부터 5 넘어가면 TBX 네. 컨트롤이 되고 네, 네. 트래블 베이스 익스텐더 네, 그래서 지금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네, 두 번째 톤은 그렇습니다. 미드 부스터. 미드 부스터가 되고요. 25dB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개 5 포지션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락트 아메리칸 빈티지 스타일드 트레몰로 되어 있는데 블락트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후면부를 깠죠. 예. 까서 그 나무 우드 블럭이 들어있는 거를 해서 안 움직입니다. 예. 자, 그래 이렇게 또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은총 씨가 한번 쭉 시연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아시아로 가볼게요. 깔라네요 소리.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어떡하지? 지금 표정에서 진짜 애정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너무 좋네요. 자 이 사운드 사야 되나? 사야지 뭐. 사야죠. 사는 거 말고 방법이 없지 뭐. 블랙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취향이 문제긴 한데 저는 그 57 스트레스로 나온 이 블랙키 헤비랠리 또 진짜 네.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또 신품만이 예, 주는 이 그 정말 새거 블랙의 예. 간지가 있죠. 뉴 블랙. 뉴 블랙. 뉴 블. 좋습니다. 그거 아마 레릭 된 거 그 박스카남 님이 사 가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에릭 크립턴을 원래 살 생각이 없어 왔다가
그러니까 그걸 사가셨거든요. 딴 걸 사러 왔다가 에릭 크래프트는 사가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레릭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정말 견물생심의 표본 같은 모델이죠. 네. 아무 생각 없다가도 보면 사고 싶어지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갑 폭격기 에릭 크래프트는 네. 지폭.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여인총 씨 시연 듣고 와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은총 씨만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이것의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타다. 와, 이것이 기타다. 네, 맞아요. 그거죠. 네. 자, 뭐 맨날 한 줄 평 나오면은 뭐 이상향 이것이 기타다. 이게 스트라토캐스터다면 이런 게 나오죠. 그만큼 어떤 정통성으로서는 명분으로서는 거의 끝판왕에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보통 이제 한 주평 좀 재밌게 하거나 우리가 뭐 나름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데 되게 진부한 한 주평이지만 뭐 그거 말고 맞아요. 딱히 또 딱히 없죠. 정말 네. 근투더본이에요 네. 이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스쿼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저는 뭐 스쿼드 모르니까.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8, 네. 디자인 16, 82점. 은총 씨는 사운드 38, 가성비 14, 편의성 19, 디자인 20. 네, 총점은 91점. 네, 저는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죠. 맞아요. 가만색 스트라 이상형이죠. 네. 이상향.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점이고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5.33입니다. 네. 자, 스쿼드 탑 10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냐면은 85.33이면 현재 이제 단독 7위가 됩니다. 아, 단독 오. 7위가 되고 숫자 좋네요. 네, 뮤직맨의 마제스티 6와 RG8570Z가 이제 공동 8위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위에 있던 뮤직맨의 JP16과 내쉬의 JB63이 밀려나면서 드디어 내쉬 4대가 10위권에 포진해 있었던 그 밸런스 깨졌나요? 내쉬 전성시대를 드디어 깨고 뭐 그래도 3대나 남긴 했지만 드디어 우리가 얘기했던 야 팬더 깁슨이 탑10에 하나도 없냐 라고 얘기했던 거를 드디어 에릭 크랩튼이 해냈습니다. 아, 역시 네.
은총씨가 해낸거죠? 은총씨가 해냈죠. 네. 사실 김은총이 해냈지 우리 82, 83인데 지금 91이잖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해타는 아,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자 그래서 스쿼드 탑10 탑10에 근데 팬더가 딱 한 대 들어온다면 에릭 크랩튼이 들어온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기타가 의미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네. 은총씨 덕분에 팬더가 드디어 스쿼드 탑10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좋네요.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멋진 기타 은총씨의 손맛으로 리벌하기 좋은 네. 기타들 다시 한번 이렇게 블라인드 스쿼드 하는 것도 꽤 재밌는 재밌네요. 것 같아요. 네. 재수강으로 학점을 올릴 수 있는 예. 기회. 네. 김은총 교수님은 학점을 잘 준다는 소문이 있죠. 네. 예. 좋습니다. 약간 후하다. 아, 약간 후하다. 그러니까, 후한 교수님. 무조건 그 본 학기는 피하고 재수강으로. 재수강으로 가야 된다. 네. 재수강은 김은총에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수강 시리즈. 김은총 선생과 함께한 재수강 시리즈 블랙키가 채봤고요. 또 할로우 기타가 재수강 놀이다가 저 우리 조광현 만나면 조광현 만나면은 개박살이 납니다. 네. 아 그래. 네. 그 재즈 엄마가 네. 진짜 점수가 박하거든요. 아, 네. 안 주시는 우리 그래서 스쿼드를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스쿼드 시키면 40몇 점 이렇게 나올까 봐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시켜봐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교수님이에요. 재즈 엄마. 네. 그렇습니다. 재수강은 김은총에게. 예, 은총 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거. 없으면 제가 샀을 수도 있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자면 제가 크리입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